두개골이 있고 여기 목에 있는 뼈, 등에 있는 뼈 여기 다 연결했을 때 여기 척추. 척추 혹시 기억나세요? 척추 어디서부터? 거기가 다 경추라해요. 아파요? 아니 펴본 적이 없어요. 오늘 많이 펴봅시다. 스트레칭 하듯이 그리고 손도 털어주세요. 그냥 한쪽을 먼저 지금 앞으로 돌렸죠? 앞으로 돌렸어요? 그러면 다른 쪽은 반대로 뒤로 돌려요. 한쪽을 먼저 하고 하면 돼요. 어깨에서 맞아요. 그리고 반대로 또 여기를 앞으로 돌렸어요? 그럼 몸이 이완돼야 말도 잘할 수 있고요. 몸이 이완돼야 액션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영상은 그냥 이렇게 딱 잘리잖아요. 어디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무대라 하는 건 내가 그 전신이 다 오픈돼요. 왜 배 아파요? 아니요, 그냥 쳐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몸이 이완돼야 목소리도 이완할 수 있고요. 잘 날 수 있고요. 긴장은 그래서 소리는 우리 몸으로 내는 거예요. 목으로 내는 거 아니고 몸 전체로 내는 거예요. 으로 멀리 보내는 거예요.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크게 돌려주면서 시원해지는. 왜? 뭐가 좀 너무 목에 힘이 들어가요. 아 제가 원래 깜짝 놀랐어요. 이런 데잖아요. 그러니까 흉식호흡하면 이제 가슴이 이제 들썩이면서 숨을 마시는 경우가 많고 복식호흡이라고 하면 배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흉식, 복식 이게 나눠질 순 없어요. 우리가 여기에 생기는 거품이 뭔지 아세요? 카페. 역시 거북은 구부려 거북. 어렵다. 한 번 더 다시. 네. 이 교복은 고려 교복인가 고구려 교복인가? 아 역시 교복은 고구려 교복. 이 교복은 고려 교복인가 고구려 교복인가? 아 역시 교복은 고구려 교복. 네. 이 교복은 고려 교복인가 고구려 교복인가? 아 역시 교복은 고구려 교복. 네. 요거 있죠. 아까 우리 이, 에, 아, 어, 오, 우, 우 했던 거 있죠. 네. 걔네가 모음이에요. 그리고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, 미음, 비읍, 시옷 얘네가 자음이에요. 세울 로얄, 뉴 로얄. 세울 로얄, 뉴 로얄. 네. 세울 로얄, 뉴 로얄. 세울 콩, 찹쌀, 팥떡, 쑥, 찹쌀, 꿀떡. 콩, 찹쌀, 팥떡, 쑥, 찹쌀, 꿀떡. 진짜 어렵다 이거. 네. 아 8시 뉴스입니다. 단독주택에서 혼자 잠을 자던 30대 남성이 또 숨졌습니다. 23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단층 주택에서 혼자 잠을 자던 이모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이로써 1인 가구의 사망률은 오늘까지 5만 4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. 여기는 그 빠지지. 그리고 몸은 아래는. 아, 네 여기 지금 제가 무릎을 딱 네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 아 이걸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그리다가 보니까 좀 이상해지네요.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. 그 해와 구름은 뭐예요? 오늘 날씨가 좋아서 와. 네, 구름 그냥 파란색으로 해봤고 네 햇님 그려봤어요. 네네네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지구 약간 그럼 지구 전체를 약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약간 세상 저희 사는 사람들 아니 좀 다 양처럼 보여서 그냥 다 예, 복실복실한 양털 네네.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풀초만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려봤습니다. 아, 그럼 풀 뜯어먹고 오늘 한 활동이 솔직히 관련 없습니다.
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렸습니다. 아, 느껴진 느낌을 표현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색깔의 호불호가 되게 강하거든요. 제가 푸른색 계열, 그러니까 파란색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연보라색이랑 이런 붉은색 그리고 노란색도 되게 안 좋아하는 색이에요. 이런 따뜻한 느낌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러는데 오늘 있었던 활동들이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활동들이거든요. 움직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뛰어다니고 뭐 소리내고 제 몸을 쓰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. 춤추고 이런 것도. 근데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잘 버무려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꽤나 만족스러운 한 프로그램? 그 전체적인 게 다 버무려졌을 때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지금. 그래서 저도 지금 다 되게 싫어하는 색깔이긴 한데 그냥 다 합쳐놓고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. 그런 의미에서 오늘 프로그램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느낌이. 제가 발성 이렇게 소리 내는 거나 아니면 좀 행동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 표현을 점차 이제 늘려가는 그걸 표현했습니다. 이제 표현의 방식을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의미심장하네요. 전 9월달 안에 진짜 표현에서 자유로워질 겁니다. 와 화이팅. 노란색으로 가득 채워지게. 아 처음에 작은 옷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? 네. 와 상상력.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황장애 올 것처럼 계속 뭔가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어요. 할 때? 표현을 할 때? 네. 답답함이 같이 와요? 네. 이 쪼이는 느낌이 같이 오는데 그거를 빨리 해방하고 싶습니다.